간지러워. 무슨 수도가 한 달 넘게 이렇게 계속 지속돼. 안 되겠다. 요리야, 오늘도 학교는 못 가겠다. 아이, 수도가 이렇게 오래 가면 어떡해. 아유, 걱정이야, 걱정. 김리아? 리아야? 남이 재밌고? 김리아! 왜? 왜요? 너 학교 갈 생각 없니? 빨리 학교 가야지. 이러다 늦겠어. 예, 알았어요. 알았어. 아, 진짜 빨리 일어나. 빨리. 아휴, 엄마는 옆집 아줌마랑 커피 좀 마시고 장 좀 보고 하느라 저녁이 좀 많이 늦으니까 알아서 딱 학교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면 동생 아픈 동생 잘 돌봐주고, 알았니? 야. 그래. 아유, 요리야, 엄마 갔다 올게. 오빠한테 시킬 거 있으면 다 시켜, 알았지? 알겠니? 나. 갔다 올게. 아프냐? 안 아픈 거 같은데. 푹쉬어. 맞다. 숙제를 놓고 왔네. 에? 야, 너 아프다며. 어떻게 이렇게 게임하고 있어? 오빠 왔어? 뭐야? 너 안 되겠다. 손등 대봐. 싫어. 이거 나 이통대지. 하지 말라고. 오빠! 야! 너 수둔데 이게 왜 지워져? 그게 있잖아. 수둔은 진작에 다 나왔는데, 그냥, 수둔 걸렸다고 하면 엄마도 잘 봐주고 학교 안 가도 되니까 그냥 계속 거짓말 친 거야.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 잠깐만, 오빠. 협상을 시도한다. 왜?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수두는 옮기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오빠도 나처럼 점을 찍어서 수두에 걸린 척을 하자. 오, 오브코스. 오늘 윈윈 콜? 오케이, 오브코스. 와이 낫? 오케이. 그나저나 애들은 좀 괜찮아요? 그게 아유, 진짜 속상해서. 아유, 우리 딸 요루가 지독한 수두에 걸려가지고 벌써 한 달째 낫질 않는다니까요. 아유, 마음이 상심이 크겠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수두가 한 달이나 가나? 원래 일주일만 가지 않나요? 아유, 그렇죠. 원래 수두는 일주일인데 얘가 어떻게. 아유, 아무리 생각해도 따는 병이 있는 게 분명해요. 아무래도 내가 다시 병원에 데려가야겠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러다 쌤이 늦겠다. 아줌마 빨리 뛰어요. 뛰어. 맞춰야겠다. 뭐야? 얘들아, 엄마 왔다. 리아야. 설마. 잠깐만. 이 붉은 반점은 수두? 엄마, 저 아파요. 너무 아파서. 아유, 어떻게 된 거야? 요란 돌본 거야? 그런 거 같아요, 엄마. 저 지금 너무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워터 플리즈, 맘. 아유,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들! 입 벌려! 물 들어간다! 아유, 어떡해. 아유. 엄마, 저 이제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아유, 그래! 아들, 자, 여기! 피자도 먹어, 피자도! 아유, 어떻게 될 거야! 왜 이걸 얼마! 속상하게! 엄마, 너무 아파요. 안 되겠어요.
내일 학교 못 갈 것 같아요. 아유 그래. 잠깐만. 요르도 많이 아프니? 아유. 안 되겠다. 내일은 리아야 학교 쉬어. 네, 알았지? 네, 엄마. 어쩔 수 없지. 아픈데 어떻게 학교를 가. 요리야 너도 내일도 학교 쉬어. 아유 아유 걱정이다 걱정이야. 좀 누워있어.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여보 여보 나왔어. 아유 여보 왔어요. 아이 진짜 그게 사실이야? 리아도 수두에 올랐다는 게. 그래 요르가 원래 보통 수두가 일주일이잖아. 근데 한 달 넘게 지속되더니 결국 리아까지 아이고. 전염됐어. 아 이거 어쩌면 좋아 진짜. 내가 올라가 볼게. 어. 아 여보 아유 진짜 얘들아. 아빠 뽀뽀해주세요. 아빠 아이고. 뽀뽀해주세요. 아빠 뽀뽀요 뽀뽀 뽀뽀뽀뽀뽀. 아 뽀뽀야 너 수두 걸려가지고 얼마서 안돼. 아유 진짜. 아 요루야 많이 아프지. 아, 리아도 얼마 가지고 얼마 힘들까. 그래 너네들 힘내라고 아빠가 장난감 사왔어. 자 인형이랑 이것도 인형도 사왔고 아, 너네들이 좋아하는 거 잔뜩 사왔어. 왜? 아, 애들아 그렇게 좋아하지 마. 어 아프니까. 어이구. 아이고 진짜 이거 어쩌면 좋아. 아빠. 그게요. 용돈 좀 주세요. 용돈? 아 아픈데 어디다 쓰게. 아 그래도 좀 줄게 줄게. 그래 한 만 원씩 주면 되지. 아빠 만 원만 더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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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저는 10만 원이요. 아 그래, 그래 나을 수만 있다면. 그래 여기 놓고 갈게 얘들아. 네. 아유 진짜. 너 아빠 나갔냐? 아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이게 다 얼마야? 아빠가 그렇게 엄청 잘해주네. 그렇지 내 말도 꽤 잘했지. 나라 협상하길 잘했지. 너무 잘해주걸. 캐나카나 싫어하는 거 실력. 아이 진짜 요루야 리아야. 아휴 얘들아 오늘은 좀 괜찮니? 네 엄마. 엄마 어때 어때? 아이 머리 열은 안 나는 것 같은데. 응? 많이 아파. 아 많이 아파? 아 리아는? 리아는 좀 어때? 엄마 숨을 못 쉬겠어요. 숨도 못 쉬어? 진짜 큰일이네 이거.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프단 말이야? 요르도 요르도 숨 못 쉬겠어? 그런 것 같아. 숨도 못 쉬어. 어떡해. 우리 아들 딸이 숨도 못 쉰대. 숨도 못 쉬면 병원을 가야겠네. 병원 가자 얘들아. 병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 아프지만 집에서 쉬면 괜찮을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야 숨도 못 쉰다며. 사람이 숨도 못 쉬면 병원에 가야지 안 그래? 아니요 숨 쉴 수 있어요. 숨 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병원에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설마 설마 아니지. 아, 설마 꾀병이겠어? 아니죠. 아프다. 엄마 그럼 옷 갈고 나갈게요.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그래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프면 진짜 심각한 거야. 옷만 입고 옷만 갈아입고 빨리 나와 알았지? 응.
야, 어쩌려고 그래? 아, 오빠가 먼저 숨 못 쉬려고 에바 싸서 그런 거잖아. 에바 싸긴 네 얼굴이 더 에바야. 아, 진짜 답답. 어떡하자고. 아, 좋은 거 생각해. 요루루 김리아 어린이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얘들아 가자. 어떡해. 어? 어휴, 급한 전화네. 얘들아, 엄마 금방 뒤따라 들어갈 테니까 먼저 진료실에 들어가 있을래? 엄마 전화 빠르게 받고 들어갈게. 알았어 알았어, 그럴게 그럴게 그럴게. 어, 알았어. 빨리 와, 빨리. 좋았어. 자, 무슨 일 때문에 왔을까? 선생님,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엄마한테 거짓말이라고 들통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치? 제발 저희 한 번만 살려주세요, 선생님! 보니까 너네 엄마한테 거짓말 쳤구나! 뭐예요, 선생님? 제발 그냥 저희 엄청 심각한 수들하고 집에서 푹 쉬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그럼 너네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네. 정말로? 네. 정말로? 네. 알았어. 그럼 이제 부모님 좀 들어오라고 할래? 네. I'm sick! I'm sick! 엄마,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래요. 아유, 그래. 네. 알았어. 위험한 병인가 봐요. I'm sick! 아유, 내가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이는 원래 수두가 한 일주일, 길어봤자 2주라고 알고 있는데 애가 한 달 동안 걸려있다니까요. 이거 분명히 다른 병이 같이 있는 게 분명해요. 거기다가 리아도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요. 많이 놀라셨죠? 네! 일단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어? 일단은 꾀병이에요. 이거 다 쌀팬이에요, 어머니. 야, 이 얘기가 다르잖아, 아줌마! 쌀팬 진짜야! 리아야? 다르잖아, 아줌마! 리아야.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 안돼, 엄마! 정말 아팠어, 나 진짜! 지금 몸은 안 아플지도 몰라도 엄마를 속인 사실에 내 마음만은 정말 아프다고 말하지. 요루루가 이러자고 했어, 엄마. 요루루가. 아니야, 엄마가 그러자고 했어, 오빠가. 뭔 소리야. 오빠가 시켰어. 그냥 화가 파이터.